수성이 회색빛이 있으니까. 금성에 대한 정보. 금성에 대한 정보가 여기 표지판에 써여 있고. 금성은 금블럭으로 만들었어요. 노란색을 띠니까. 지효는 초록색 양포하고 파란색 양포를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대륙과 바다가 있어서. 화성에 대한 정보가 칠판에 적혀 있네. 화성에 대한 정보는 칠판에 적혀 있고 마그마 블록으로 만들었어요. 일단은 목성의 정보를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은 이렇게 스폰으로 다시 갈 수 있게 만들어놓고. 이 목성은 관지름을 23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토성도 똑같이 여기에다가 설명문을 적어놓고 뒤에다가 스폰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나무 블록을 이용해서 아니, 나무 판자를 이용해서 금성의 좀 색깔을 낼 수 있게 만들었고. 목성이죠? 토성인가? 토성이죠? 아, 토성. 왜 목성과 토성에만 스폰 지정을 만들어 놨어? 왜냐면은 뭐 화성이랑 수성 뭐 이런 여기 사이들은 다 좀 가까운데. 네, 가까이 있는데 수성이랑 토성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석영판을 이용해서 우리 얇게 고리를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천안송도 이렇게 설명문을 적어놓고 여기 스폰지역 만들어놓고 다이아 블록을 이용해서 그 천안송의 그 하늘색 색깔을 만들어냈고 이 그 고리는 이게 X축 그거를 해서 이제 세로로 고리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석은 여기 설명문, 여기 스폰, 그리고 여기를 그냥 요거를 그 파란색 그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좀 푸른색 그거를 구현해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수성은 일단은 반지름을 1로 해놓고 여기를 철블록으로 바꿔준 다음에 요 삼직한 위로 이렇게 쭉 올려봐요. 네,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내려봐. 금성. 아니야, 됐어. 쭉 내려봐요. 금성 내려봐. 오케이. 쭉 내려봐. 고리 만든 거 한번 알려줘봐요. 일단은 먼저 토성의 고리는 이렇게 그 석영판을 이용해서 만들었고 이게 토성이 반지름이 19니까 29보다 크게 해서 29가 나오겠고 이게 여기서는 안 나오긴 했는데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얘를 27로 해가지고 하나 살짝 뭐라고 해야지 좀 두껍게 이렇게 방향을 Y 좌표로 하고 모드 타입을 교체하기로 하면 나왔다 이거지? 고리를 여러 개로 하면 반지름을 다르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는 왜 없어요? 캡처를 못했고? 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천안송은 나는 석영판으로 하고 이제 반지름이 얘도 위에 이제 천안송이 9니까
반지름을 13으로 해주고, 방향이랑 좌표를 X좌표로 해줘서 세로로 세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커맨드 블록은 TP 테레포트를 이용해서 좀 멀리 있거나 그런 행성들을 바로 갈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커맨드 블록 어떻게 했는지 보여줘요. 이게 목성에 있는 그 텔레포트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스폰 지역으로 갈수 있게 해주는, 그러는 뭐라고 해야 되나? 저 발판은 그런. 이 발판을 밟으면은 이제 이 스폰으로 가지게 하는 명령입니다. 저거는 명령어 없이 그냥 저 블록 자체가 실행시키는 거잖아, 그지? 네. 알겠어요.